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2014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한라산, 러시아, 미국 등전 세계를 돌며 11년째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 기도회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제43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는 싱가포르에서 들여졌는데요.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 기도회 현장을 최례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와 통일의 노래가 싱가포르에 울려 퍼집니다. 남북한의 경색 국면이 여전한 가운데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싱가포르에서 제43차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신광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도회는 세기총 싱가포르 지회장 이승재 선교사가 환영사를, 세기총 정기현 대표회장이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될 겁니다. 통일의 그걸 가지고 오늘도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요 고하시면은요 들어주실 때가 옵니다. 이어 세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신평종 목사가 부니엘의 아침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 세계 복음화와 한인 교회, 북한 동포들과 전쟁 피해자, 3만 한인 선교사와 750만 재외 동포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리며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 통일을 강구했습니다. 세계를 돌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전개해 오고 있는 세기총은 오는 5월 도미니카 공화국, 오는 6월에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